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흰남노는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내일 새벽 여수, 통영, 부산, 울산을 차례로 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영향권에 드는 건데 태풍 이동 경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소식 알아봅니다. 남해안은 폭풍 해일에 일 것으로 우려되는데 특히 부산은 초고층 빌딩 주변에 이른바 빌딩풍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내일 제주와 부산, 경남은 물론 서울 유치원과 초중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시간 철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쌍방울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 채무를 이유로 한 기업체 대표를 폭행했다가 수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당시 녹음 파일 입수했습니다.